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우리는 궁지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는 막다른 처지를 가리켜 절체절명이라고 합니다. 전장에서 수적 열세를 딛고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지휘관이야말로 진정한 명장일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적의 덫을 간파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덫을 놓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심지어 내 덩치를 키우지 않고서도 상대의 일부 또는 상당수를 괴멸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그야말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함, 거포 시대를 끝장낸 대한미사일의 등장도 그런 무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격이라는 요격미사일이 등장했지만 그 비유대로 미사일을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밀리터리 M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의 마지막, 지근거리까지 치달아온 대한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 근접 무기체계 CIWS를 비롯해 전장에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만나게 되는 무기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밀떡에 의한,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환장님, 팬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여가지고 오늘은 어떠신가 궁금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 CIWS.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근접 무기 체계. 근접 무기 체계라는 거는 가까이 접근해서 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까이 오는 거를 쏜다는 겁니까? 한국에서는 좀 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가지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함에 설치되어서 가까이 접근한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을 막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가 스틱스, 뭐 가브리엘로, 복수열전 뭐 제대로 찍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함 미사일을 상대하는 근접 방어 무기. 오늘 기대가 큽니다. 이 CIWS는 이 항공기나 대함미사일을 상대하는 무기체계죠. 2차 세계대전이나 그 직후까지는 그냥 대공포가 주동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함대공 미사일이 먼 거리 요격을 전담하게 됐거든요. CIWS는 근거리 대공 방어에 특화된 대공포 같은 거죠. 과거의 대공포가 항공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CIWS는 대한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대공포들이 자동화되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했지만 CIWS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러면? 초창기에 그 대한미사일을 상대하던 이스라엘 해군은 체프를 뿌려서 이 레이더를 속이는 방식으로 재미를 좀 봤지만 그 이후에 등장한 강력한 대한미사일을 막기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여러 발의 대한미사일에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큰 군함들에게는 미사일을 속이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했죠. 미사일 자체를 그렇죠. 파괴해버린다? 그게 사실은 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1967년 10월 21일 이스라엘의 구축함 에일라트가 스틱스에 격침당해 소위 말하는 뭐 스틱스 쇼크 그 이후에 각국은 본격적으로 대한미사일을 막아낼 무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런 대응 계획의 주축은 작고 빠른 대한미사일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이었습니다만 당시 기술로는 함대공 미사일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어요. 함대공 미사일을 보완하는 용도로 대공파를 쌓아보자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근데 대공포로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는 에일라트가 왜 못 막았나 싶거든요. 에일라트는 대공포가 안 달려있습니까? 달려있었죠. 있는데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일라트 현측으로 날아온 스틱스를 보고 기관포와 기관총 사격이 일제히 있었어요. 네. 근데 당했거든요. 보고 쐈는데 안 맞았나? 이게 스틱스만 해도 직경이 한 80cm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1000km가 넘어갔습니다.
100m도 안 되는 고도에서 1초에 거의 280m씩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작고 빠른 표적은 아무리 기계의 도움을 받아도 사람 손은 거의 못 잡죠. 그런데 스틱스보다 더 작고 빠른 대한미사일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죠. 아,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대한미사일과 같은 고속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예 조작 절차에서 사람을 빼버리는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 없이 기계끼리 이게 싸운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포를 쏘면 시간이 이게 최소한 십몇 초씩 흘러가잖아요. 그 미사일은 그동안 킬로미터 단위로 날아오는데 초당 280m씩 가니까. 그래서 대공포가 레이더에 걸린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자식이 날아오는지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지 확인하고 요격할지 말지 결정하고 대공포를 돌려 방향을 돌려서 조준을 마치고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초 단위로 줄여버리겠다는 게 바로 CIW의 핵심입니다. 자동화된 게 많은 게 요즘 같은 시절에는 뭐 그렇구나. 그렇구나. 기계도 돌아가는 거야. AI도 하는구나? 있고 네.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옛날에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좀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가 좀 끼어들었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판단을 이거 기계한테 맡겨도 돼? 기계가 인간을 죽일 수도 있구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구나.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CIWS는 개발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레이더 신호에만 반응해서 완전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 대공포라는 아이디어는 스틱스 쇼크가 터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1968년 V2국에 나왔는데 네. 정말 이런 무기를 개발해도 되는지 하고 1969년부터 한동안 그 타다운 송도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당장 미사일이 막 날아오는 시절이니까 함대공 미사일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데 어쩌겠어요? 풀어줘야지. 윤리적인 문제보다 우리가 살고봐야 되니까. 일단 살고보자. 결국 개발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결국은 기계에게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셈이네요. 개발 승인이 났어도 이게 넘어야 할 사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장 자동 대공포를 만든다면 이게 포를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미사일은 비행기에 비해서 훨씬 작았어요. 작죠. 그걸 단시간에 딱 조준해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죠. 그래서 위력도 사거리도 우수하지만 반동도 크고 한 방에 맞출 자신이 없는 이런 대구경포 막 큰 거는 일단 애초에 탈락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뭐 그렇다고 뭐 기관총 같은 걸 싸가지고 총알로 하늘을 갖다가 쫙 뒤덮어버린다면은 확실히 뭐 맞출 수는 있지만 이 미사일이 뭐 거의 파괴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또 대한미사일을 부수기에는 위력이 역부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던 게 지상에서 대공포를 쓰던 VADS 즉 발컨 에어 디펜스 시스템입니다. 미군이 개발한 20mm 캐들린 기관포인 M61의 이름이 발칸인데. 발칸인데. 우리나라에선 무척 친숙하죠. 뭐 방공부대 출신이라면 뭐 잊지 못할 이름이겠죠. 이 소련에서 1965년에 실카라는 레이더 대공포가 등장하니까 뭐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전투기용 기관포로 개발된 게 M61 발칸에 레이더를 붙여 만든 그 물건이 M163이죠. 이런 자주 발칸포 말고도 이것저것 그 빠지지 않고 쓰였던 게 M61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진들은 주목한 거는 M61의 그 높은 발사 속도입니다. 분당 3,000발! 3,000발! 즉 초당 50발의 속도로 20mm 기관포를 쏘는 겁니다. 그게 쏘면서 이게 또 미묘하게 흩어집니다. 탄막이. 이러면 조준이 약간 흩어지다도록 이렇게 하나씩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비행기보다 훨씬 작은 미사일이라면 20mm 포탄으로 충분히 부술 수 있다는 이런 계산도 섣불이야. 그 다음은 레이더인데 여기서도 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선택을 했죠.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바로 전용 탐색 레이더, 추적 레이더를 달아준 거죠. 구체적으로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탐색 레이더는 넓은 영역을 감시하면서 목표가 오는지 찾는 역할. 추적 레이더는 딱 보면서 탐지 영역을 좁지만 대신 표적을 빠르게 정확하게 조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슬게 훑어보는 거랑 딱! 목표를 겨누고 조준하는 거!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 이렇게 레이더를 그 따로 나눠가지고 독립적으로 붙인 이유가 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배가 자체적으로 장비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은 영역만 생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M61 같은 포를 아주 정밀하게 조준하기엔 좀 엉성했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추적 레이더 정도는 전용으로 갖춰야 했던 거죠. 그리고 포와 레이더가 딱 붙어 있는 편이 이 조금이라도 그 조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죠.
오, 또 다른 이유는요? 다른 이유는 조금 좀 이게 처절합니다. 이게 함이 공격을 받아서 한 방 맞아 고장 나면은 중앙 장비가 완전히 다 망가지더라도 CIWS는 전원만 공급되면 무조건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인 거죠. 내가 탐색해서 내가 끝까지 막아보겠어. 처절한 거죠. 이게 뭐 한 방 맞았다고 배가 뭐 무력화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CIWS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으로 그 작동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죠. 아무튼 그렇게 최초의 CIWS 팔랑스가 기획됩니다. 이게 그리스 보병 방진 팔랑크스 영어식 발음인데요. 기본적인 형태는 M60 기관포 위에다가 이렇게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를 얹고 하얀 돔을 씌운 상태입니다. 이게 보시죠. 생긴 게 말이죠. 제가 또 스타워즈 덕후라서 귀여운 R2D2 닮았는데요. 실제로 미국 해군의 별명이 R2D2입니다. 아, 정말요? 예, R2D2. 여하튼 팔랑스는 1973년에 개발을 마쳤습니다만 당시 기술로는 완전 자동으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구조가 완전치 않아가지고 이게 검증과 수정에만 한 4년 이상 들어갔습니다. 결국 최종 배치가 확정된 건 1978년. 아이디어가 나온 지 10년 만입니다. 아, 10년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그렇죠. 이 초기형 팔랑스의 작동법은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탐색 레이더가 5km 인어에 뭔가 그 빠른 물체가 확인되거나 이 무함에서 어느 쪽에서 뭐가 날아온다고 정보를 주면 그 방향으로 일단 포를 쫙 돌립니다. 그리고 4km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물체의 방향과 속도를 추적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쏠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리고 조준을 마친 후 2km 안으로 진입했을 때부터 사격을 하는데 네? 이러면 보통 1500m 들어오기 전에 미사일이 포탄에 맞아요. 대충 200발 정도 쏘면 20-30발 정도는 맞을 거고 그래서 표적이 두세 개로 갈라지거나 아예 사라지면 요격이 성공했다고 판단해서 공격을 마친 뒤 다른 표적을 찾고 쐈는데도 한 덩어리를 멸종이 유지되면 계속 쏘는 겁니다. 계속 한 덩이면은. 근데 절차대로 보면은 단순하네요. 근데 적으로 판단되면 없어질 때까지 쏜다. 아유, 정답입니다. 쉬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맞을 때까지 싸보자. 네, 제가 좀 어렵게 말했을 뿐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처음 만든 거라 문제가 제법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쉬운 말은 쉽겠지만은 그리고 만드는 거랑 말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M60의 발칸포가 잘 맞긴 하지만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위력이 좀 약했어요. 약해. 20mm야. 결국에 이것 때문에 사고가 좀 터졌습니다. 아, 무슨 사고요 또? 1983년에 이 훈련 표적을 요격했는데 이 파편이 완전히 다 부서지지가 않고 배로 탁 날아들어와가지고 사망자까지 나왔고요. 아이고. 반대로 1989년에는 레이더가 격파된 그 표적을 착각해가지고 계속 사격을 하다가 아군배를 쏴버려가지고 사망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뭐 이거 믿어도 되는 장비인가 싶네요. 역시 뭐 기계가 판단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 우려했던 게 현실로 등장했다. 이렇게 너무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완벽한 무기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만들다 보면 초반에 이런 시행착오 정도는 분명히 있는 게 그거 무기의 기본적인 문제였으니까. 그렇군요. 저 두건 말고 뭐 큰 사고는 안 쳤어요. 결정을 기계에게 맡기더라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잘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 실전 경험은 또 없나요? 1991년 걸프전 당시에 그 이라크가 쏜 그 스틱스 미사일을 포착해서 요격할 준비까지 했는데 이 레이더를 교란한 체프를 이 배로 착각하는 바람에 요격은 못했죠. 이게 뭐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정말 날아왔다면 뭐 요격은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명중률이나 위력 부족이야 계속 나와가지고 두 차례 정도 대대적인 개량을 하긴 했습니다. 뭐 레이더도 교체하고 격파 여부를 판단할 광학 카메라도 달고 뭐 포화 탄약도 더 강력한 위력을 내도록 이게 신형을 도입했죠. 발사 속도도 분당 4,500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명중률도 파괴력도 다 올라갔고 여전히 한국 포함 21개국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죠. 21개국이면 진짜 많은 나라 같은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샀고 썼다 할 수 있겠네요. 이 팔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 기본 원리야 뭐 단순하니까요. 뭐 대표적인 예가 한국 해군에서도 많이 쓰는 네덜란드 골키퍼죠. 아, 골키퍼요? 골키퍼. 골키퍼가 이름인가요? 네. 골을 안 먹겠다는 의미. 네. 진짜 그 골키퍼인 거예요? 네. 아, 정말요? 이 골키퍼의 개발 계기는 또 미국입니다. 이 해군이나 업계에서도 M60의 그 발칸포의 위력에 불만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A-10 썬더볼트 공격기에 들어가는 30mm 발칸포 그 GAO-8을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 팔랑스에게도 포를 팔고 싶어 했습니다만 GA-8이 훨씬 강한 거 인정하지만 그만큼 크고 무겁거든요. 그러다 이게 개발 중에 팔랑스를 싹 다 뜯어고치기에는 이게 또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는 뭐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레이더 전문 업체 중 하나였던 네덜란드의 시그넌과 손을 잡고는 팔랑스보다 강력한 CIW를 개발에 나섰자. 그게 꼴찌였어. 아, 근데 실제로 10mm, 20mm 차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숫자인가요? 아, 뭐 엄청난 차이죠. 그래요? 그럼요. 아, 실제로 날아가는 탄자의 그 무게가 20mm는 100g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30mm가 되는 순간 360g 넘습니다. 게다가 탄속도 30mm가 그 더 빠른 편이고 연사속도의 경우에 그 팔랑스는 초기형이 분당 3,000발 그리고 개선형이 4,500발인데 골키퍼의 GAU 8은 처음부터 분당 4,200발 수준이라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죠. 그 정도면 위력이 좀 약간 오버했다. 과잉이다 싶은데 중간이 없어요. 근데 골키퍼는 개발 당시에는 소련이 대형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을 때라 가지고 이게 좀 이런 거 꼭 필요해. 우린 이런 게 필요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GE와 시그널은 무게가 5톤이 넘고 소리보다 두 배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대한 미사일이 미래에는 보편화될 것이다. 전 세계에 대한 미사일만 깔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 30mm가 풀릴 거야. 이렇게 믿고 배를 달기 시작한 거였어요. 개발하면서. 더불어 30mm 정도 되면은 작은 배들에게 치명적인 위력이기 때문에 골키퍼를 수동 조작해가지고 야 이게 대한 미사일만 쓰자? 배도 쏠 수 있어 부포처럼. 이거는 배도 쏠 수 있고 미사일도 쏠 수 있어. 이거 쏘면 두 개 다 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판 거죠. 게다가 이 시그널 정도 되면은 그 미국 못지않은 기술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작정하고 이 고성능 레이더를 만들어가지고 얹어버렸죠. 그리고 이 초기형 팔랑스에는 없던 그 피하식별 기능까지 추가해서 아군에 대한 뭐 오발 사고도 막았고요. 여러모로 그 팔랑스보다 뛰어난 그 CIWS라고 볼 수가 있죠. 듣자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이 좀 팔렸나요? 개발국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은 뭐 벨기에, 칠레, 페루, 포르투갈, 카타르, 영국, 마지막으로 한국 총 7개국에만 그 수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뭐 안 쓰는 나라도 더 많죠. 네, 성능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많이 안 팔렸을까요? 이게 팔랑스는 네. 이게 좀 작잖아요,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이게 배 조그만 게 짜투리 공구만 있으면 어디는 올릴 정도로 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 다 들어간다. 군수지열함이나 뭐 군화나 뭐 작은 배까지 막 잘게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골키퍼는 너무 크다. 이 한 포수는 3인치 30mm. 크고 무겁죠. 성능은 좋은 만큼 비싸고. 비싸다. 최후의 자유수다. 야 이거 마지막에 올지 안 올지도 않은 무게 때문에 내가 이거 써야 되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팔랑스는 많이 팔린 만큼 이 성능이 꾸준히 개선이 됐는데 이 골키퍼는 뭐 거의 뭐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래가지고 2010년대가 넘어가면 이 성능 차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골키퍼를 굳이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많이 팔리지 않는 값비싼 고성능 무기의 전형적인 악순환이죠. 그러면 지금 대세는 여전히 CIWS, 팔랑스 이걸로 대동단결이다 보면 되나요? 그게 이 팔랑스 하나로 통일된 건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와 유사한 730식을 2003년에 내놓은 적이 있죠. 저거군요. 근데 저거는 거의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골키퍼 완전히 수준 아닙니까? 골키퍼 완전히 베꼈다고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좀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탐색 레이더 대신에 TV 카메라랑 뭐 적외선 센서가 붙었고 세세한 구조도 좀 다르다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말로는 이게 최적의 형태를 찾다 보니까 수렴지나 뭐 그런 것 같은 건데 뭐 독자적으로 뭐 개량을 계속해서 1130형 뭐 그 정도 되면 11개로 뭐 30mm 포 11개의 30mm 포션을 돌려가지고 분당 11,000발 쏜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실이면 그렇겠죠. 그리고 이 스페인에서 1984년에 출시한 그 메로카 같은 좀 독특하게 생긴 CIWS도 있죠. 진짜 독특하네요. 생긴 게 뭐랄까 빨대를 좀 쫙 붙여가지고 쌓아 올린 것 같은 그런 모양? 저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20mm 기간포예요. 그러니까 총 12문을 저렇게 묶어놓은 건데 생긴 것처럼 딱 봐도 스페인에서만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올라. 스페인에서만 쓰는 무기다. 자국의 독특한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 뭐 스페인, 중국 말고 또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러시아.
러시아. 이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 팔랑스와 많이 좀 다른 방향으로 CIWS가 발전했습니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해군 규모가 작고 이 대한미사일 위협도 별로 받지 않다 보니까 이 대한미사일을 막는 특화된 그 CIWS보다는 이 중앙에서 제어하는 대공포가 대한미사일도 막을 수 있는 성능까지 발전하는 쪽을 좀 더 선호했죠. 소련 해군이 가장 많이 쓴 대공포가 AK-639이라는 30mm 그 게틀링 대공포인데 네? 이것도 뭐 CIWS라고 본다면 1964년부터 개발해가지고 1976년에 배치가 됐으니까 뭐 팔랑스보다 좀 빠르다 뭐 이렇게 봐야겠군요. 뭐 러시아 쪽은 뭐 저런 거 유명하니까 AK-630에 뭐 MR-123 등 사격 통제 레이더 뭐 지휘 장치를 다 묶어가지고 A-123 빈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빈펠만 CIWS 구분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 코르티, 뭐 수출 명예는 카시탄 이름이 훨씬 더 유명한 녀석이 있는데 이런 녀석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리식 포가에다가 독립 레이더 달고 단거리 미사일 붙이고 뭐를 막 많이 매달고 달고 막 붙였네요. 좋다는 거 일단 다 붙이고 왔네요. 다 붙였어요. 뭐 다 살아보자고 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심정으로 뭐 다는 거죠. 뭐 그래도 현대 그 기관포 중심의 그 CIWS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 활발히 연구 중인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오, 활발히 연구 중인 기술 뭘까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레이저. 아니 왜 갑자기 가쁜 레이저? 갑자기 왜 레이저로 넘어가나요? 이게 레이저가 의외로 그냥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어? 일단 고에너지의 빛이니 공격의 광속이라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빛보다 빠른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빛의 특성상 발사 동시에 명중하고 조준한 곳에 무조건 맞으니까 완성만 된다면 기관포를 거의 모든 면에서 압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신 광섬유 레이저는 뭐 전기를 사용하는 구조라 포탄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싸고요. 근데 왜 지금까지는 안 나왔을까요? 아 그게 이 출력을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회피 기동까지 하는 최신 대한 미사일을 확실하게 요격하려면은 최소한 600kW에서 1MW급 출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겨우 100kW급 실용화를 진행 중이죠. 이게 그럼 아직도 한참 모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워낙 장점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자폭 보트나 이 드론 요격용으로 100에서 300kW급을 장착하고 차츰 출력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500에서 600kW급을 배치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죠. 아마 한 2030년쯤 되면은 그 실험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이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무기 개발의 세계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개발되면 그거를 또 이길 만한 또 다른 게 나오고. 아유. 모르면 이게 개발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이게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무기니까 무기라는 게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개발해야죠. 맞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또 레이저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궁금해지는데 지금까지 최후의 병기 CIWS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본 무기와 전쟁사였고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가 이어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대 총 코너. 지난 시간에 CZ-75와 M1911 피스톨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권총, 투탑이 된 배경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두 총기 1대1 성대결입니까? 오늘은 두 총기의 그 유전자 분석 위주로 대결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유전자 분석이요? CZ-75도 이게 따지고 보면은 1911 피스톨 카피 아닙니까? 이거? 어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거치기 짝이 없는 아메리칸 스타일 권총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유럽 스타일 권총이라고 봐야죠. 아, 1911 피스톨하고는 태생 자체가 다르다고요. 태생 자체가 다르다. 뭐 좋습니다. 아, 정통 아메리칸 하드락 스타일의 1911 피스톨과 유럽 아트록 스타일의 CZ-75의 한판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Get in the ring. 첫 번째 라운드. CZ-75의 태생 자체가 이 1911 피스톨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1911 피스톨은 군용 권총으로 개발된 거지만 CZ-75는 이게 웨어버리 수출용으로 기획된 권총입니다. 아 이게 뭐 군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 뭐 사용탄부터 9mm 파라블럼탄이지 않습니까? 당시 공산권에서 사용했던 군용 권총탄은 9mm 마그로프탄이었습니다.
전혀 호환이 안 돼요, 이게.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원총이었네, CH-75가. 그럴까요? 그런데 최대 수출 지역으로 기대했던 미국에서 수입 불가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체코 조병창 내에서도 이게 천덕꾸러기 이렇게 완전히 막 야, 미국은 우리 생기처럼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다행히도 미국의 제프 쿠퍼가 CH-75를 최고의 구미리 자동권총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기사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 뭐 애절한 사연이 있었군요. 아, 그래가지고 제프 쿠퍼의 말처럼 아, 진짜 그 총이 이렇게 성능이 좋았나요? 1980년대 초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CZ-75는 별다른 튜닝 없이도 미국 IPSC에서 여러 번 우승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명중률 좋다고 소문난 뭐 시그사우의 P226이나 해틀러 운트 코우사의 P7M13과 성능 비교 테스트를 했을 때도 CZ-75가 한수 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훨씬 저렴했죠. 아, 착한 총이었어요. 아, 이게 뭐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성능 자체가 좋았던 거네요. 그렇게 좋은 성능이 나왔던 비결이 뭐예요? 아, 이게 또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뛰어난 설계, 질 좋은 재료, 총기 장인들의 꼼꼼한 마무리.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그 뛰어난 설계,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이게 일반적인 권총의 경우 슬라이드가 프레임을 껴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CZ-75는 프레임에 슬라이드를 껴안는 구조죠.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드니까 총으로 들림과 반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프레임과 타이트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총열도 훨씬 탄탄하게 고정되죠. 아, 그건 뭐 이렇게 명중률 향상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참고로 이런 구조는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정밀한 군용 자동 권총으로 손꼽히는 시그 P210에서나 채택했던 방식이었죠. 그렇군요. 근데 질 좋은 재료를 썼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슬라이드와 프레임 모두 단조로 만든 튼튼한 철강을 철사가공으로 일일이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 총기 장인들의 꼼꼼한 마무리.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시간과 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입해서 총기 표면을 블루잉 처리로 마무리해놨는데 이건 거의 예술이었죠. 아, 이거 진짜 뭐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총이었네요. 이게 뭐 공산권 국가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픈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에서 인적 공산 국가나 자국 공산당원들에게 CZ-75 초기형을 무상으로 지급해준 겁니다. CZ-75 초기형이요? 야, 그거 굉장히 뭐 걸작이라고 소급해준 그런 총 아닌가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귀한 총을 지급받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원들의 반응은 야, 이거 좀 제법 잘 맞는다? 그 정도 반응이 다였어요. 아니, 그렇게 쓸데없이 뿌려다니까 해외에 판매된 그 CZ-75 초기형이 그렇게 귀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참고로 초기형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생산된 버전인데 냉전기 미국으로 건너간 초기형은 100여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프 쿠퍼 덕분에 미국으로 우회수된 버전은 CZ-75 후기형이라고 불렸는데 체코 조병창에서 돈맛을 본 뒤에 만들어서 그런지 초기형에 비해 품질이나 완성도가 아주 살짝 떨어지는 편이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면에서 좀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후기형부터는 뭐 프레임을 절삭 가공이 아니라 주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후기형이 이 프레임이 약간 좀 길쭉해진 거군요. 오, 잘하시네요. 아니, 맞습니다. 초기형은 프레임이 워낙 단단하니까 슬라이드와 맞물리는 레일이 짧아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후기형은 주조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재료 자체가 좀 이게 말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프레임을 길게 연장시켜서 강도를 확보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 냉전이 끝난 뒤에는 그 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총이 여전히 체코슬로바키아 내에서 찬밥 신세였나요? 아니요. 공산 정권이 붕괴한 후에는 군민이 마가로프탄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CZ-75가 군용과 경찰용으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1993년부터 정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죠. 이거 나름 뭐 해피엔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시죠. CZ-75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시기에 어정쩡한 곳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군용 자동 권총으로 입지를 다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M1911은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1차 대전이 발발했으니까 CZ-75에 비해 이름을 날릴 게가 훨씬 많았다는 셈이죠. 그렇죠.
전쟁의 마신 뭐 그 자체였죠. 실제로 1차 대전 당시 쓰인 무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소화기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M1911 덕분에 전시에 대비한 민군합동 무기 대량 생산 체제가 그 미국에 확립되죠. 민군합동이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레밍턴 UMC나 윈체스터 같은 대형 민간 총기제에서 말씀이시죠? 거기서도 M1911을 생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두 곳 외에도 세비지 암스나 캐나다의 노스 아메리칸 암스도 이 M1911 생산 업체로 선정이 됐었죠. 아니, 구경 조명차는 스프링필드 조명차는요? 그 당시에 그 소총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참전을 한 이후에는 스프링필드 M1903 라이플 생산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투입된 업체가 계산기 제조사 버로우스 에딩 머신, 조판기 제조사 랜스턴 모노타입, 금전 등록기 제조사 내셔널 캐시 리지스터 컴퍼니, 엔진 발전기 제조사 캐런 브라더스 이런 데였습니다. 이게 총하고는 그작 인연이 없는 그런 업체일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그 총은 안 만들었지만 다들 뭐 금속 가공에는 뭐 일가견이 있는 업체들이었죠. 이 업체들 덕분에 M1911 대량 생산 체제의 기틀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오호, 이게 진짜 좀 기상천외한 방식인데요? 그런데 오리지널 제작사인 콜트사에서도 만들기 어렵다던 M1911을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이게 만들 수 있었나요? 그 콜트사에서 M1911의 정밀 부품들만을 만들어가지고 각 업체들에게 쫙 돌렸습니다. 이야, 이 콜트사가 알고 보니까 애국 기업이었네. 그 도면이 나중에 불꽃 복제품 제작에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아닙니까? 미국이 처음 경험하는 대규모 국제전쟁인데 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었죠. 뭐 아무튼 이 콜트사도 점차 생산량을 늘려가기 시작하더니 1918년 여름 무렵엔 하루에 무려 2,200정씩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트사가 만든 도면을 받아든 업체들도 이 생산 준비를 완료하고 물량 공세에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독일이 항복 선언을 해버리죠. 포기? 덕분에 M1911 생산도 중단됩니다. 이야, 그래서 M1911 총 몇 정이 생산된 겁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산된 M1911은 총 72만 정에 달합니다. 이야, 엄청나네요. 2차 대전 때는 어땠습니까? 2차 대전 때는 M1911의 개량형 M1911A1을 만들었는데 종전 때까지 약 한 200만 정이 만들어졌죠. 이야, 200만 정이요?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이번에도 뭐 민군 합동으로 생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차 대전 때 M1911 제작에 참여했던 그 세비지 암스나 윈체스터를 비롯해서 이 조판기 제조사였던 랜스턴 모노타임 머신, 또 계산기 제조사 버로우스 에딩 머신 같은 그 원년 멤버가 우선적으로 참여를 했었죠. 추가로 참여한 업체가 있었나요? 그렇죠. 우선 총기 제조사 중에는 아이버 존슨, 해링턴 앤 리처드슨, 말린 파이어 암스, 이사커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재봉틀 제조사인 시거, 철도 신호기 제조사 유니언 스위치 앤 시그널, 그리고 타자기와 사무기기, 전기 면도기 제조사인 레밍턴 랜드도 참여했었죠. 아니, 그 레밍턴은 이거 총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거기 아니에요. 그 레밍턴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입니다. 참고로 2차 대전 당시에 M1911A1을 제일 많이 만들었던 업체가 바로 이 레밍턴 랜드였습니다. 아니, 그 본가인 콜트사 뭐 하고 있었대요? 그쪽은 50만 정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뭐 당시에 뭐 콜트사는 뭐 기관총 만드느라고 좀 바빴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많은 업체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총을 만들면 부품 호환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1차 대전 땐 콜트사에서 만든 그 부품들만을 바탕으로 총을 만들긴 했는데 타 제조사에서 만든 총끼리는 부품 호환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각 부품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전용 게이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용 게이지로 측정을 했을 때 이 기준을 통과한 부품만 조립 공정에 투입됐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제조사에서 만든 총이건 상관없이 부품이 서로 완벽하게 호환이 되죠. 이게 복제 생산된 과정만 놓고 보면 CZ-75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1911 피스톨은 참 복받은 총이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시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911 피스톨과 CZ-75의 비교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팬더님은 현대자동 권총의 시작을 어떤 총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글록 17이죠. 혁신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폴리머 프레임의 3중 안정 자동장치. 그 혁신의 아이콘인 글록조차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1911 피스톨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우닝식 쇼트 리코일이죠.
지그사우의 P-20, P-26을 비롯해서 최근 미군 제식 원총으로 선정된 P-320 그리고 CZ-75도 이 브라우닝식 쇼트리콜 메커니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아니 CZ-75가 1911 피스톨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모양인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브라우닝식 쇼트리콜이 어떤 메커니즘인지 설명해 주시죠. 좋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죠. 1911 피스톨의 격발 과정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잘 보시면 격발하는 순간 총열이 슬라이드랑 착 맞물려서 뒤로 아주 살짝 후퇴합니다. 이걸 단주퇴 혹은 쇼트 리콜이라고 하죠. 용어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핵심이 빠졌잖아요. 왜 저런 작동을 하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뭐 알겠습니다. 1911 피스톨의 방아쇠를 당겨서 격발하는 순간 장약이 폭발하면서 탄자와 탄피를 각각 좌우로 동일한 힘으로 밀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자가 총광을 빠져나가는 동안 약실 폐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즉 총열과 슬라이드가 이 결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은 고압 가스가 사수 얼굴을 확 덮치거나 슬라이드가 너무 빨리 후퇴해서 총이 박살나겠죠. 뭐 첨언을 하자면 저 위력탄을 사용하는 PP 같은 자동 권총은 격발 시 발사하는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슬라이드의 무게와 리코일 스프링의 장력만으로 약실 폐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9mm 파라블럼탄이나 사후구경탄은 격발 시 발생하는 가스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슬라이드의 무게와 리코일 스프링의 장력 외에 기계적인 잠금 장치가 추가로 이게 더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존 브라우닝은 총열과 슬라이드가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홈과 돌기를 만들어주고 총열에 링크를 하나 살짝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탄자가 총광을 빠져나가는 동안 총열과 슬라이드는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뒤로 살짝 3mm쯤 후퇴를 합니다. 아까 그 초고속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죠. 즉 총열과 슬라이드가 서로 결합해서 3mm만큼 후퇴하는 동안만 약실 폐쇄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그리고 3mm가 넘어가는 순간 링크 때문에 총열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총열과 슬라이드의 결합이 풀립니다. 즉 약실이 개방된다 이거죠. 그리고 슬라이더는 관성의 힘으로 끝까지 후퇴하면서 빈 탄피를 추출하고 리코일 스프링의 힘으로 전진하면서 다음 탄을 약실에 밀어넣습니다. 참고로 1911 피스톨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루거 P08의 경우에는 저 복잡하게 사람 팔처럼 생긴 토글 링크가 약실의 폐쇄와 개방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1911 피스톨은 저 작은 그 링크 부품 하나로 약실 폐쇄와 개방을 모두 컨트롤할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존 브라운이 괜히 천재가 아니에요. 이 CZ-75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복제된 권총이라고 하지만 정작 CZ-75는 1911 피스톨에 탑재된 브라우닝식 쇼트리콜 메커니즘을 그대로 복제한 권총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환장님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CZ-75는 M1911의 아류에 불과하다. 이거죠? 뭐 그런 셈이죠. 좋습니다. 우선 CZ-75가 존 브라우닝의 특허를 침범했는지 여부부터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미국은 1995년 이전에 제출된 특허의 경우 특허를 출원한 날짜로부터 20년 혹은 특허를 취득한 날짜로부터 17년 이 둘 중에 더 긴 쪽을 특허권 존속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아, 그거밖에 인정 안 해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 브라우닝은 자신이 고안한 쇼트 리코일 구조의 1911 피스톨 특허를 출원했고 1911년 2월 14일에 특허를 취득했으니 1930년 2월 17일에 특허가 만료된 셈이죠. 즉 이미 90년 전부터 미국에서 허가받은 총기 제조업자라면 누구든지 브라우닝식 쇼트 리코일 구조의 권총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특허니 뭔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건 CZ-75가 1911 피스톨 구조를 그냥 뭐 갖다 쓴 건 그건 뭐 사실이잖아요 그게. 뭐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시죠. CZ-75의 내부인데 아까 환장님이 극찬하셨던 1911 피스톨의 링크 부품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여기 링크 대신에 이게 뭐 구멍을 뚫어놨네요 저기다가. 전문 용어로 캠이라고 하죠. 1911 피스톨을 링크 부품 하나로 약실 폐쇄와 개방을 컨트롤했다면 CZ-75는 그런 부품조차 없습니다. CZ-75는 그런 부품조차 없이 약실 폐쇄와 개방을 컨트롤했다.
이겁니다. 야, 이거 완전 신박하네. 이거 이 구조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누구긴 누구겠어요? 존 브라우닝이지. 아니, 그 양반이 또 언제 이런 것도 만들었대? 이런 구조를 캠럭 방식 쇼트 리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구조가 처음 도입된 권총은 존 브라우닝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계했던 하이파워입니다. 9mm 파라블럼탄이 13발이 수납되는 복렬 탄창을 도입했던 혁신적인 기적으로 1911 피스톨보다 한 차원 더 진보된 자동 권총이죠. 근데 무슨 근거로 하이파워가 1911보다 뭐 진보된 권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CZ-75와 글록을 비롯해서 시그사워 P220, P226, P320 모두 브라우닝식 쇼트 리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1911 스타일의 링크 방식이 아니라 하이파워 스타일의 캠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캔록 방식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뭐 어쨌거나 그 하이파워도 이 존 브라우닝이 191 피스톨 뭐 후속으로 만든 거니까 결국 CZ-75는 뭐 191 피스톨의 그 유사 상품 아닙니까, 이거? 이야, 오늘 반장님이 빈틈이 너무 많은데 가드가 너무 내려왔어. 하이파워랑 CZ-75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가 보기엔 뭐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한데. 하이파워는 싱글 액션이지만 CZ-75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입니다. 하이파워가 이게 싱글 액션이었어요, 이거? 야, 이거 방아쇠 한번 보면 난 딱 더블 액션인 줄 알았는데. 마무리 결론 가시죠. 1911년에 등장한 이래 지금도 수많은 군인과 경찰 그리고 민간인들의 호신장 혹은 슈팅 매치용으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1911 피스톨. 그 강인한 생명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1911 피스톨의 우수한 명중률과 내구성, 유진 모습의 탄탄함, 간편한 조작성, 강력한 위력을 그 비결로 꼽습니다. 하지만 110년 전에 등장했던 설계안이 지금껏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빈 구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성능 향상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핸드건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록으로 대표되는 폴리머 피스톨 폼팩터가 대세로 자리 잡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커스텀 업체에서 1911 커스텀 모델을 꾸준히 선보이며 1911 피스톨만의 영역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실현화된 2011 피스톨을 지나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 111 피스톨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975년 체코 조병차에서 선보인 CZ-75.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총이었습니다. 분명 저가형 양산 총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건스미스가 튜닝한 권총 수준의 명중률과 완성도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산권 국가에서 만든 총이라는 이유로 세계 최대의 총기 시장 미국 진출에 실패했고 CZ-75가 누렸어야 할 영광은 수많은 복제품들에게 고스란히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고 할까요? 대부분의 복제품들은 CZ-75 후견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리지널 CZ-75를 뛰어넘기 위한 복제품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고 이는 더 많은 복제품이 양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CZ-75에는 비운이 명총이란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했죠. 하지만 그 영롱한 그립감과 마법 같은 명중률을 직접 경험해 본다면 누구도 CZ-75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100년 후를 꿈꾸는 권총 1911 피스톨 대 철의 장막에서 비상을 꿈꿨던 권총 CZ-75. 과연 승자는? 6.25 전쟁이 한창인 함경도에서 전투 중에 삼시세끼를 초콜릿 사탕만 빨아먹게 된 미군 부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치과학회에서는 이런 식습관이 치아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장병 건강을 위해서는 초콜릿 사탕 보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사건을 취재한 팬더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자, 팬더 기자. 어쩌다가 군인들이 초콜릿 사탕만 먹게 된 건가요? 아, 현장의 부대와 후방의 통신병 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까요?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이런 얘기처럼 밥이 없으니까 초콜릿을 먹어라.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의사소통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탕을 먹어야 했던 병사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면 함께 만나보시죠.
아, 너무 다네. 이 총 맞아주는 게 아니라 당뇨병으로 죽을 것 같아. 아, 우리가 뭐 먹고 싶어가지고 먹습니까? 이 먹으라니까 먹는 거지. 기자 양반도 군대 가보지 않았어. 그 위에서 먹어 하면은 먹어야지 뭐 어쩌겠어. 이게 위에서 온 사탕이래가지고 거부할 수도 없단 말이지. 그렇지. 이게 또 좀 뭐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이걸 달라고 한 게 우리거든. 아 진짜 이거 콩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아니 박격폭탄 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나? 아씨 전장통에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아니 도청당하면 어쩌라고 그걸 다 고지고대로 말하겠냐고. 다 알아듣는 속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초콜릿 과자 딱 얘기를 하면은 박격폭탄 비슷하게 생겼잖아. 아 근데 진짜로 이걸 보내면 어떻게 하라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어떡하나 진짜. 기자 양반 아, 택도 지금 꽁꽁 싸매고 있잖소. 지금 영하 20도라고 20도. 애초에 전투식량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빨 다 나가. 뭐 이거라도 뭐 꾸역꾸역 먹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 까깜빡 노릇이죠. 박격폭탄하고 이걸 구분을 못하나? 아 진짜. 영하 20도에 요청한 박격폭탄 대신 초콜릿 사탕을 두화 받아서 그것만 먹고 있는 병사들이라니 좀 기가 막힌데요. 후방 통신부대 담당 가족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장에서 전투 중인 부대가 해병대인데 해병대 은호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만 말하는 눈치였습니다. 통신병이 해병대가 아닌 이상 일일이 다 알아들 수 없지 않겠느냐는 투덜거림을 함께 봤습니다. 네. 어쨌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별도의 빠른 보급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부디 박격포탄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뜻밖의 인터뷰도 아, 많이 재구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진짜예요? 사실입니다. 사탕으로? 네,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로 사탕을 포탄 대신 한가득 받아가지고 내내 먹어야 했습니다. 무슨 맛이었을까? 그것도 또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아무리 전쟁 중에 뭐 다양한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지 싶은데 이게 6.25 전쟁 때다 하셨는데 어떤 전투였나요? 이게 그 장진호 전투 때의 일화죠. 그러니까 장진호는 함경남도에 있었는데요. 압록강 남쪽의 개마고원으로 흐르는 장진강을 맞은 발전용 인공호수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장진호에서 훈남에 있는 일대에서 벌어진 이 전투를 의미합니다. 장진호에서 벌어진 전투. 근데 개마고원, 함경도, 게다가 시기도 11월쯤이면 되게 추울 때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이게 뭐 밤에는 영하 32도, 낮에도 뭐 영하 20도 정도 됐죠. 바로 이런 데서 미군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투입된 겁니다. 아, 12만 명이요? 이내 전술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야말로 절체절명 위기상황. 투입당한 미군 규모는 얼마나 됐습니까? 약 한 12,000명 정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로 포위당한 셈이죠. 이 전투의 주인공은 올리버 스미스가 이끌던 미 제1 해병 사단이었는데 인천 상륙작전 수행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원선으로 들어와서 개마고원 쪽으로 해서 북한의 임시수도의 강계 쪽을 치려고 왔는데, 개마고원 쪽에 중공군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미군 제1 해병사단은 10군단 소속이었는데 10군단장인 그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과 1 해병사단의 그 스미스는 의견차가 좀 굉장히 컸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별로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 게다가 맥아더는 이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고 이 맥아더에게 충심이었던 그 알몬드는 그냥 뭐 밀어붙이는 식으로만 계속 명령을 하고 스미스는 거기에 항명이 되지 않은 선을 이렇게 착착 재가면서 진군 속도를 최대한 늦췄죠. 간을 보면서 가는 와중에 네? 보급 창고 중간 중간에 만들어 놓고 간이 할 줄로 닦아 놓고요. 위에서는 말도 안 돼, 야 빨리 안 가, 안 가 이러고 있는데 다 보면서 중공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순에서 야 이거 위험한데, 야 분위기 안 좋아 이런 준비해 놓고 가는 거죠. 이 침착함하고 준비성이 스미스와 일 해병사를 살린 겁니다. 사실 이 장진호 전투가 유명해진 이유가 끝내 몰살당하지 않고 포위를 뚫고 흥남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아, 흥남 철수. 유명한 일화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네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민간인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장전.
평남에서 군인의 피난민까지 막 10만 가까이 태우려고 온갖 군용장비를 다 포기하기도 했었죠. 네. 다 버리고. 지금 생각해도 큽니다. 사실은 그와 더불어 중공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가지고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을 밀고 내려갈 계획을 분쇄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중공군이 한번 야 한 대 때릴 거야. 근데 이걸 다 막아낸 거죠. 그렇죠. 흥남으로 철수하면서 보면은 그게 철수작전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철수하면 뭐 도망가고 막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었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패배한 전투로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초콜릿 사탕 사건은 이런 처참한 선투에서 중공군의 의도를 분쇄했던 게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 초콜릿 사탕 브랜드는 투땡롤, 투땡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박격포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박격포탄을 지칭하는 속어로 쓰이기도 했죠. 근데 교전 중에 박격포탄이 바닷나기 그 직전이 돼가지고 급하게 요청을 했던 거죠. 투땡롤이 모자라라! 사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빨리 좀 보내달라! 네, 그렇게 돼가지고 통신부대는 이게 줘! 네. 이 사탕을 줘! 얘는 어이가 없는 거지. 그렇죠. 통신부대에서 야, 얘들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왜 갑자기 전투 중에 왜 이걸 달라는 거야? 당이 떨어지나? 당이 떨어졌나? 근데 전투부대가 달라면 또 보내줘야지. 보내줘. 그래서 초콜릿 사탕을 있는데 쟤들 진짜 필요하구나. 한 무더기 식막 한 장이나 갖다 쏟아 부은 거죠. 그런데 이 어이없는 사건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이 개막원이 그 낮에는 영하 20도, 뭐 밤에는 영하 32도까지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기름은 물론 전투식량도 거의 뭐 돌덩어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 장병들이 이걸 그대로 먹었다가 뭐 장염, 뭐 설사, 복통 이런 것이 따랐는데 초콜릿 사탕만큼은 그냥 뭐 침을 이렇게 녹여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몸에 큰 무리가 없었죠. 그렇구나. 또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당 떨어졌을 때 칼로리 이게 짱이죠. 진짜 열량이 나고요. 열량 납니다. 네. 심지어는 이게 땜질용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땜질용? 그러니까 적당히 침으로 녹인 후에 구멍당 열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바로 얼어가지고 용접도 필요 없고 바로 이게 복구 쓸 수 있었답니다. 뭐 어쨌건 뭐 그 사탕은 뭐 달달해도 전쟁은 뭐 비극이죠. 아 그럼요. 네,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장진호 전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장진호 전투에서 나온 매우 유명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준비성과 침착함 그리고 대담성을 모두 갖춘 올리버 스미스 사단장의 말입니다. 네. 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공군에 맞서서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버티기 시작하는데 중공군 수와 이곳에 버티고 있던 미군의 수는 10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10배의 병력을 한 사단이 막아서면 버틴 겁니다. 10배의 병력을 막는다.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 같은데요. 미군 제1해병사단이 그 중공군 7개 사단을 막아내면서 다른 부대들이 그 흥남 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죠. 게다가 추위는 공포였기 때문에 중공군도 옷이나 식량 사정이 뭐 급속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중공군도 동상 환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대참사를 겪었다고 합니다. 밤에 영하 32도. 기름이 얼 정도면 정말 엄청난 추위였던 것 같은데 이 중공군을 생각하면 추위가 공평해서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의 올리버 스미스 사단장도 여기서 정말 길이 남을 명언 한마디 남깁니다. 이 작전 자체가 전면전이 아니라 철수작전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바로 이 상황에서 종군기자가 후퇴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미스 단장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후퇴라니 천만에!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멋있네요. 절체절명, 몰살의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기는커녕 활로를 어떻게든 찾아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뭐 저런 말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명장이 왜 명장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활로와 또 승리를 향한 지금 현재로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절체절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도 또 풍성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천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냉전 시대를 뒤흔든 무대의 정착 이야기. 너네가 보려면 봐.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사람은 고기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런 말까지 들었었어요. 자이 후복적 저격총 인타리어스 스텔스 돌격 소총의 시대가 왔다. 시그 MCX 블링바바 밀터리 M.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